자, 이번 해볼 퀘스트는 목 퀘스트들 중에서 거의 마지막이 될것 같은데 S랭크 6위를 얻을 수 있는 퀘스트입니다. 와이튜버, 행방불명 사건, 동영상을 전송하는 와이튜버가 계속해서 행방불명이 되고 있다는 소문이다. 사라진 사람의 동영상에는 항상 사람이 아닌 것이 찍혀 있었다는 것 같다. 우선은 신보뚜마치 상점가에서 정보조사이다. 이 퀘스트를 해보도록 하죠. 추천 레벨이 60인 퀘스트입니다. 뭐 지난번에 동계 퀘스트 하느라 가장 어려운 거를 깨놔서 그런지 퀘스트들이 그다음부터 다 쉬워졌어. 자, 근데 와이튜버라는 것은 뭐 유튜버도 있지만 그 요괴워치잖아요. 그러니까 요괴 할때 Y예요. 그 유튜버 할때그 Y가 아니고 뭐 그게 그거지. 그거를 패러디해서 와이튜버라고 했겠죠. 완전 내 얘기가 되는 거잖아, 그럼. 자, 와이튜버들이 행방불명이 됐다고 하는데요. 어찌된 일인지 얘기를 들으러 신보뚜마치 상점가로 가보도록 하죠. 아, 저기 아저씨 있네. 이 사람 뭔데? 그냥 회사원 아니야? 아저씨 뭐예요? 응? 행방불명? 와이튜브의 동영상은 본 적이 없지만 최근 소문은 듣고 있지. 왼쪽에 뭔가 움직여. 생방송 중에 유명인이 되고 싶어 라고 세번 외치면 행방불명이 된다는 녀석이지. 뭐라고? 뭐라? 아니었을까나? 뭐더 시전설 아니겠어? 생방송 중에 유명인이 되고 싶어 라고 세 번을 외치면은 행방불명이 된대요. 아니 뭐야, 타올라이온이네. 갑자기 옆에 풀이 계속 움직이고 있어서 한번 찾아봤는데 타올라이온이야. 아니다, 됐어. 넌말 걸어볼까? 아이템 주나? 아, 나 배틀하기 싫은데, 귀찮은데. 배틀하죠, 뭐, 타올라이온. 우리 지금 행방불명된 와이튜버들을 찾아야 돼. 세 번을 외치라고? 나한테는 적용이 안 되겠지. 유명해지고 싶어. 아, 근데, 유명해질 필요가 뭐 있나? 오케이, 혼합수 해주고요. 오리야, 때려주고. 아, 뭐, 다 약한 애들이네. 근데 왜 이렇게 혼흡수 잘 떠? 혼수 상태가 잘 돼. 오케이. 아마도 이번에 하는 퀘스트가 제가 퀘스트 뭐 그렇게 전부 다 플레이한 건 아닌데요. 웬만한 거는 이제 거의 다 해서, 이거 다음에 한 한두 개 정도 하는 걸로 퀘스트는 아마도 끝이 날것 같아요. 뭐 아무튼 해보도록 하죠. 그 이번에 만나는 요괴가 그 요괴워치에서 제가 예전에도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요괴워치에서 좀 유명한 거야. 아, 요괴워치에서 유명한 게 아니고, 이 요괴워치를 만든 회사랑 관련된 사람이에요. 뭐 대충 아시겠죠, 뭐. 자, 아이템도 있네요. 보면은 알 거예요, 누군지. 박쥐 망토는 뭐야? 트러박쥐 전용 망토인가? 그런 거 같죠? 이름으로 봤을 땐. 자, 그럼 조사를 마저 하자고. 없어진 와이튜버 말이지? 그 사람의 동영상이라면 본 적이 있다고. 어느 것도 어정쩡한 내용으로 인기가 없는 사람들뿐이었다니깐. 그러고 보니 모두들 유명해지고 싶어라고 얘기했었지? 냉정해. 어느 것도 다 재미가 없었대요. 그치? 재미가 있어야지 인기가 많아지겠지. 나는 그런 거는 못할 것 같아. 그냥 게임이나 열심히 해야겠어, 나는. 행방불명이 된 와이튜버? 알고 있지, 알고 있어. 소문으로는 그 사람들이 방송한 동영상에는 몇 개나 손이 나 있는 남자가 찍혀 있다는 것 같다고. 손이 나 있는 남자 몇 개나. 소름이 끼친다니까. 모두들 천수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 같아. 손이 많은 남자? 와이튜브 행방불명 사건. 여러 가지 소문이 퍼져 있는 것 같았군. 역시 천수님 이라는 녀석이 수상한 걸몇 개나 손이 나 있다니. 절대로 요괴라고. 그래, 행방불명이 된 사람들의 동영상에 찍혀 있었다는 수수께끼의 인물 말이지. 그리고 동영상에서 유명해지고 싶어 라고 세번 외치면 행방불명이 된다는 얘기도 있었지. 그렇지, 우리들도 와이튜버가 되어서 그대로 한다면 천수님에게 만날 수 있을지도. 그러고 보니 지금까지 행방불명이 된 사람도 모두 유명해지고 싶어 했던 것 같고, 아키노리의 말대로 동영상을 찍어보는 것이 가장 좋을지도 모르겠고. 와이튜버 되는 거야, 그럼?
뭐 그것은 그렇네. 소문이 사실인지 확인해 볼 수밖에 없는 건가? 그럼 정해졌군. 와이튜버 하겠다고. 아키노래 컴퓨터를 빌리게 되는 것일까나? 진짜 유튜버 하는 거야 얘네들? 응 그렇구나. 요괴 탐정단 사무소에서 방송하자고. 진짜야 하는 거야. 자 보도록 하죠. 아키노리가 와이튜버가 되는 것 같아. 유튜버도 아니고 와이튜버래. 와이튜버 즐거워 보이는구나 아키노리. 그 사무소에 있던 노트북으로 하는 건가 보자 방송을. 자 그럼 어떤 식으로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진짜 뜬금없는 케이스다. 오케이. 아 근데 대불이 어디 갔냐? 자 그럼 동영상을 찍는 것은 좋지만 누가 와이튜버가 되는 거야? 나라고다. 내가 할게. 오히려 나에게 시켜줬으면 한다고. 그래 좋다고 생각한다. 나도 말하는 것은 잘하지 못하고 말이지. 좋아 맡기라고. 행방불명의 정체 밝혀내주겠어. 진짜야. 안녕하세요 여러분. 기대의 새벽 아리호씨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에는 앞과 뒤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와이튜브에도. 그래서 이번에는 와이튜브에 얽힌 어느 한 소문에 대해서 검증을 해보려고 합니다. 아리호씨 아리호씨. 여러분 들은 적 있습니까? 와이튜버 행방불명 사건. 동영상을 찍고 있을 때 유명해지고 싶어 라고 세 번 외치면 천수님에게 끌려가 버린다고 하는 무서운 소문이 있다고요. 그럼 바로 해볼까요? 자 진짜로 해보았다. 유명해지고 싶어. 유명해지고 싶어. 유명해지고 싶어. 이걸 내가 왜 해야 돼. 어때 천수님 말해버렸다고. 뭐 소문 따위 어차피 이런 것이겠죠. 야 너의 목소리 전해졌다고. 유명해지고 싶다고. 진짜 등장했어. 나왔어. 정말로 천수님이 나왔어. 여 아리오 식군 꽤나 뜨거웠다고. 그렇게 유명해지고 싶은 것이라면 다음에 타츠미 강변의 남쪽에 있는 하천부지까지 와보거라. 거기를 또 왜 가? 단 밤이 되면 말이지. 그럼 기대하고 있겠다고. 자 이렇게 해서 히노신이 등장을 합니다. 저 사람이 천수님이었던 거야? 확실히 손이 많이 나있던 것은 같은데. 뭔가 들었던 얘기와는 다른걸? 어딘가로 끌려간다고 생각해서 겁먹었다고. 밤에 타츠미 강변의 하천부지인가? 아리오씨를 그곳에 불러서 어쩔 셈인거지? 유명해질 수 있을지도. 아리오씨 아리오씨 마음에 들어간 것 같았고. 아리오씨 바보 취급하고 있잖아. 아니 그야 조금은 기대하고 있지만 말이야. 이렇게 해서 유튜버가 아니고 와이튜버 아리오씨가 탄생을 했습니다. 오케이 자 그럼 저기 있네요. 가보도록 하죠. 자 히노신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요괴워치 다른 버전 요괴워치 2에서도 나왔었나요? 그리고 버스터즈 뭐 요괴워치 3에서도 단골로 등장하는 레벨5의 사장님이죠. 근데 상당히 강력하잖아요. 여기서도 강력할지 모르겠어요. 거의 끝판왕으로 등장하죠. 보스보다 더 세요 얘는. 자 일단 눈 아래 다크서클. 저것 좀 봐. 다크서클이 진짜 심해. 드디어 왔군 아리호씨. 천수님 이곳에 부른 것은 대체 어째서. 천수라는 것은 무슨 소리지? 나의 이름은 히노신이야. 자 그럼 시작할까나. 바로 대답해주라고. 뭐 시작한다는 거야? 시작하다니 뭘. 그렇네 우선은
너의 매력 포인트는 뭘까나? 아, 이게 뭐야? 엉뚱한 짓도 딴지도 걸수 있는 센스가 좋은 점. 요괴 탐정단을 이끄는 카리스마성. 포동포동한 귀여움은 아닌 것 같아. 아, 이거 고르는 거야? 매력 포인트, 뭐, 카리스마성이겠지? 요괴 탐정단. 정답인 것 같은 걸 고르죠. 요괴 탐정단을 이끄는 카리스마성이라고. 이네. 그래. 자신에 대한 것을 잘 알고 있는 것 같군. 자, 그럼 다음으로 너의 동영상을 보는 유저에게 뭘 전하고 싶은지 생각은 해봤나? 그거 완전 와이튜버, 유튜버 얘기잖아. 신경 쓰이는 속내 진실. 아, 뭐 그런 유튜버도 있죠. 먹거리, 먹방도 있죠. 저는 게임 중계의 즐거움. 게임이니까 뭐 게임 중계라고 하도록 하죠. 오케이. 게임 중계의 즐거움이지. 인정해? 과연 그렇군. 자신이 하고 싶은 것도 정해져 있군. 자, 그럼 한 가지 더. 너의 장점을 가르쳐 주게. 장점이라고? 요괴 워치로 요괴를 소환할 수 있는 것. 이거는 뭐 장점인가? REOC 집안에 전해지는 요술을 사용할 수 있는 것. 얘는 아직 연습생이죠? 요괴와 힘을 합쳐서. 아, 왠지 이거 같아. 딱 봐도 힘을 합친다. 요괴와 힘을 합쳐서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야. 맞나? 라니 뭐냐고. 이 질문에 대행진은 무심코 분위기로 대답해버렸지만 말이야. 그러게 뜬금없는 질문에 대답하고 있어. 면접도 아니고 뭐야. 좋군 좋아. 참을 수가 없구만. 너 여러가지 경험을 겪은 것 같군. 자, 그럼 시험 삼아서 그 실력을 보여주지 않을까? 자, 이것이 마지막 시련이다. 나와 배틀을 해봐달라고. 아, 역시 흰옷신하고 싸우게 되네요. 와, 야. 쇄도사이드인가? 뭐야, 이 엄청난 아우라든. 얘도 쇄도사이드가 있었네. 정말. 잘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해보자고. 야, 쇄도사이드 각성 흰옷신보다 더 셀려나? 자, 일단은 싸워보도록 하죠. 아, 이거를 이길 수 있나? 밀리언이트의 인기 와이튜버가 되고 싶다면 그 노력을 보여주라고. 구독자 100만 명. 하, 어렵죠. 어려워. 나 100배는 더 돼야 돼. 자, 그럼 배틀 시작이다. 오케이. 자, 일단은 어려운지 어떤지는 모르겠는데요. 제가 일단은 싸워 볼게요. 싸워 봐야지 어느 정도인지 알거 아니야? 오케이. 자, 그럼 가봅시다. 일단은 지금 동결이 체력이 없네. 동결 체력 회복을 먼저 해줘야 될것 같아요. 자, 체력 회복 해주고. 이게 일단은 퀘스트 레벨이 60인가 그랬죠? 제가 레벨은, 아, 근데 뭐야, 뭐야. 벌써 죽었잖아, 시작하자마자. 아, 이거 이러면 안 되지. 우리 동결 살려줘야지. 동결 없으면은 못 이겨. 자, 체력 회복을 해주고요. 어딨어, 동결. 동결. 아, 그게 흰옷신 기술 쓰는 게, 저거 옛날에도 봤던 거다. 그 앞으로 레이저 쏘는 거 있었잖아요. 그 기술 여기서도 쓰는구나. 이게 옛날 생각이 나네. 그 요겨치 버스터즈에서 흰옷신 잡는 게 1인 플레이로 거의 못 잡죠. 1인 플레이로 일본판에서는 잡을 수 있는데 한국판에서는 아마 요괴가 없어서 잡을 수가 없을 거예요. 뭐 괴력량인가 그게 없어서 혼자 잡기가 어려운데 여기서는 어떨지 모르겠네. 이게 때리다 보면은 그 요괴치 버스터즈에서는 방어막을 치잖아요. 여기서도 설마 그러는 건 아니겠지? 방어막 치고 체력 회복. 이것 때문에 깨지를 못했단 말이야. 자, 일단은 때려보자. 오케이. 자, 나는 체력 회복해주고. 아, 저거! 여기서도 쓰네? 하늘에서 돌 떨어지는 거. 우와, 야, 얘 세잖아. 이거 뭐야. 세잖아. 이게 뭐냐고, 무슨 보스보다 더 세. 그리고 지금 보니까 체력이 회복되어 있는 것 같죠? 설마 얘도 체력이 회복되는 거 아니야, 계속해서? 자, 일단은 때려보죠. 그럼 이렇게 잡으면 안될 텐데. 일단은 가보자. 자, 회복시켜주고, 오케이. 자, 이거를, 일단은 때려보자고요. 이게 체력 회복을 어떤 식으로 막을 수 있는지, 이게
요게치 버스터즈에서는 그 지뢰 설치하면은 체력 회복되는 게 취소가 되잖아요. 그 방어막 치는 게. 아, 체력 회복이 그냥 되네. 여기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없나? 이거를 일단은 필살기를 써서 데미지를 줘보자, 최대한.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데미지 들어갔죠. 체력 거의 반 정도 깎았는데, 아까 체력 회복되는 거 보니까 675인가 회복이 돼요. 아, 그거 너무 많이 되는 거 아니야? 회복이? 좀 사기 아니야? 야, 저 오빠 체력 회복 또 됐잖아, 그 사이에. 어느 타이밍이 되는 거야, 도대체? 여기선 방어막은 치지 않는 것 같은데. 체력 회복을 엄청나게 자주 하네? 이거를. 하, 어떻게 잡아야 될까? 일단은 체력 회복을 해주면서 공격을 하도록 하죠. 어쩔 수 없다. 오케이. 자, 오케이. 일단 체력 회복 전부 다 해줬고요. 그렇지. 체력 그래도 많이 다시 깎았다. 체력 깎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거 뭐야? 아, 마스터 양 피살기구나. 어, 그래, 반 이상 깎았네. 잡을 수 있을 것 같다. 오케이. 자, 흑역 열풍파. 그렇지, 그렇지. 470. 오케이, 거의 다 잡았어요. 거의 다 잡았어. 자, 저거 피했고요. 아, 이것 봐. 체력이 갑자기 금방 쭉쭉 찬다니까. 야, 이러는 게 어딨어. 잠깐. 자, 필살기 또 쓰고요. 오케이. 그렇지, 또 깎아줍니다. 필살기 쓰는 게, 아, 저것 봐, 왜 이렇게 자주 써? 저런 게 어딨냐고. 저 사기 아니야? 어떻게 잡아, 그럼? 일단 또 필살기를 쓰자고. 아, 이거 추천 레벨 60짜리가 아닌데? 이거 레벨 한 70까지 올려야 되는 것 같은데? 체력 회복 하지 마라. 나 진짜 체력 회복 또 하는 거 보셨나요? 이게 무슨, 쟤는 체력 회복하는 그 모션도 없이 바로 체력 회복을 하네. 아,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너 왜 마음대로 현무로 변신하는 거야? 아, 이거를 어떻게 잡아야 될까? 어, 저것 봐. 야, 여태까지 그렇게 필살기를 많이 써서 공격을 해서 잡았는데, 이러다가 체력이 다 회복되겠다, 쟤는. 자, 일단은 최대한 공격을 해보고요. 만약에 안 될 것 같으면 작전을 바꿔보도록 하는데요. 그 전에 일단 세라 살려주고, 최대한 싸워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이렇게 강력한 애들을 꺼내자고, 일단은. 아, 구동명왕. 자, 이거를 어떻게 잡아야 될까? 체력 다시 반, 아, 이거 체력이 다시 깎긴 깎았는데, 다시 또 회복할 것 같아. 어떨 때 회복을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게 잘 안 보여. 너무 빨라서. 오케이, 오케이. 이 필살기를 쓰고 나서 회복하나? 아, 그런 건 아닌데. 그쵸? 그런 건 아니야. 자, 일단은, 아이고, 봐. 아, 그런 게 어딨냐고, 치사하게. 야. 잠깐. 이거를 그러면 아주 빠르게 잡으려면은 필살기를 연속으로 쓰면은 될 것 같은데, 필살기 게이지가 지금 안 차서 그렇게 쓸 수가 없네요. 자, 일단은 체력 회복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죠? 어차피 이게 데미지가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요. 그 필살기가 지금 한 200 몇 밖에 안 들어가서. 네, 체력 회복을 해주고요. 오케이, 오케이. 아, 또 회복할, 아, 저 오빠. 아, 근데 저 체력 회복하는 거에서 지금 빨간색이 완전히 차지가 않았잖아요. 저거는 뭘까? 저렇게 된 거는? 저때 데미지가 더 잘 들어가려나? 잘 모르겠네. 자, 지금 뭐 거의 한 5분 넘게 싸우고 있죠. 근데도 거의 시작하고 변한 게 없잖아. 이거 끝없는 싸움이 될 것 같은데요, 얘랑 나랑. 이렇게 잡으면 안 될 것 같기도 해. 자, 일단은 그래도 좀 더 보자. 여기서는 패턴 좀 파악하고 나서. 오케이, 일단은 데미지, 아, 치명타 안 떴어.
이게 치명타가 떠야 되는구나, 필살기가. 자, 그 다음에 바꿔주고요. 이거를 체력 회복을 해줘야 돼. 오케이, 동결이 죽으면 안 돼. 동결은 살려야 돼. 자, 이제 동결 어딨어? 이렇게 체력 회복해주고. 그렇지, 그렇지. 자, 체력 회복도 해줘야 돼, 잠깐. 오케이. 저 빨간색 체력관은 뭘까요, 대체? 그쵸? 뭐, 쉴드 같은 것도 아닐 테고. 잘 모르겠어. 네, 체력 다시 많이 깎았어요. 그렇지. 아, 나 저것 봐. 아, 근데 체력이 저게 다 찬 것 같지는 않거든요? 저게 무슨 상태인지 모르겠어요. 저 빨간 저 상태를 바로 깎을 수 있나, 혹시? 그런 건 아닌 것 같아. 그쵸? 필살기 썼는데도 데미지가 안 들어가죠. 뭐, 깎을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있는 건가? 아. 야, 이거 지금 거의 한 뭐 8, 9분 싸운 것 같은데, 거의 잡을 것 같지가 않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 아, 이거를 어떻게 잡아야 될까? 제가 체력 회복을 할 때 취소하는 방법이 없을까? 자, 회복하지 마. 회복하면 안 할 거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잠깐, 나 쓰러졌어. 잠깐. 아, 체력 회복 또 했어. 아, 쟤 이거 어떻게 잡아야 되냐. 지금 제가 한 20분은 싸우고 있는데요. 이게 잡지도 못하고 나는 죽지도 않고 계속 이 상황이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 이게 뭐냐고, 진짜. 나 뭐하고 있는 거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게 아무래도 이렇게 잡으면 안 될 것 같고요. 필살기 게이지를 모아놓고 한 번에 때려잡아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하, 제가 나 진짜 뭐 이러냐고 얘, 희노신 진짜 보스보다 더 힘들잖아. 그러니까 얘, 제가 다시 한번 얘 잡는 거를 공략해서 다시 싸워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조금만 더 해보고 그 다음에 안 되면은 다시 해보도록 하죠. 체력 회복하면은 그만둘 거야. 자, 그럼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필살기 게이지를 제가 채워왔는데 시작하자마자 필살기들을 몰아서 공격을 할 겁니다. 자, 잘 보세요. 순식간에 끝내버릴 거예요. 이게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우선은 도형이로 바꿔서 구동명왕선으로 먼저 자자자 오케이, 필살기를 바로 갑니다. 연속으로 체력을 팍팍팍 깎아야 돼. 자, 4명 절대 참. 오케이, 공격해주고요. 그 다음에 자, 때려주고. 오케이, 체력 많이 깎았죠. 자, 바꾼 다음에 동결로 필살기. 오케이, 잠깐 체력 회복하지 마. 직격 열풍. 자, 그렇지, 그렇지. 자, 그 다음에 또 바꿔주고요. 두탄 동결로 필살기 갑니다. 오, 들어갔나? 들어갔나? 자, 그 다음에 부동명왕 필살기 갑니다. 그렇지. 자, 거의 다 깎았는데 체력 회복하면 안 돼. 자, 이때 바꿔서 또 필살기를 쓰도록 하죠. 자, 대불이 나와. 필살기 바로 쓴다. 체력 회복하기 전에. 자, 제발. 오케이. 아, 이것 봐. 이렇게 잡아야 되네. 제가 아, 이렇게 한 번에 몰아서 공격을 해야 되는구나. 1분 걸렸어요. 1분 지금 잡는데. 1분 컷이야. 아, 이렇게 잡으면 잡을 수는 있네요. 혹시 어려우신 분들은 이렇게 도전을 한번 해보세요. 하하하하. 굉장하구나 너. 인기 와이튜버가 될 것이 틀림없다고. 그래, 나 굉장해. 그런 부탁대로 아리호씨를 유명하게 만들어주지. 아, 맞아, 우리 와이튜버 하고 있었지. 오, 설마 지금까지의 것들은 내가 유명해질 수 있는지 확인했다는 것이야? 그렇지. 하지만 너가 유명해지기 위해서는 아직도 시련에 넘어서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그런 연유로 지금부터 기획합숙을 하지 않겠나? 기획합숙? 뭐냐고 그건? 최고의 동영상을 만들기 위해 같이 지내면서 계속 기획하자는 얘기이지. 하하하.
Y튜버 아리오씨를 프로듀스하는 것이 기대되는군. 나도 누가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가? 그랬구나. 행방불명 같은 것이 아니었다고. 희노씨는 유명해지고 싶다는 부탁을 이뤄주려고 했을 뿐이었던 것인가? 그러고 보니 사라진 사람들도 그 기획합숙에 갔었던 거야? 그래 맞아. 굉장히 분위기가 올라버려서 말이지 생각보다 합숙이 길어져 버렸다니깐. 그들은 지금쯤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서 각자 동영상을 만들고 있을 거야. 예를 들면 쌩얼사이드라는 이름의 Y튜버도 그중 한 사람이지. 쌩얼사이드. 오예 오예, Y튜브에 그분의 새로운 동영상이 올라와 있다구요. 와, 놀랐어. 위스퍼 어느새 있던 거야? 그게 언제부터 있었어? 거참, 실례로군요. 계속 있었다구요. 그것보다 이 쌩얼사이드의 동영상 재생수가 엄청난 일이 되고 있습니다, 위스퍼. Y튜버의 얼굴도 어쩐지 생기가 넘치고 있네요. 역시 유튜브 얘기야. 에? 그거 역시 합숙에 효과가 있었다는 것인가? 하하하. 본인에게 소질이 있었을 뿐이지만 말이야. 그것이 기획합숙으로 끌어내진 거라고. 희노신, 속인 것 같아서 미안하지만 실은 나 Y튜버가 아니고 말이지. Y튜버? 행방불명 사건의 소문을 조사하기 위해서 동영상을 찍고 있었어. 과연 그런 것이로군. 그럼 기획합숙도 캔슬할까나? 미안해. 아니 요괴탐정단은 그 얘기한 건을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그런가 그런가. 아쉽지만 그것이 너가 하고 싶은 것이라는 거로군. 자, 그럼 나의 아크를 건네주지. 그럴 마음이 생긴다면 언제든지 말을 걸어주라고. 오, 야, 희노신 아크를 준다고? 오케이, 좋아. 희노신. 너는 좀처럼의 뛰어난 재능이었으니 말이지. 이쁘게 프로듀스를 받도록 하겠다고. 뭔가 쑥스러운걸? 고마워, 희노신. 그렇다고는 해도 무명의 Y튜버를 유명하게 만들다니 굉장한 실력이네요, 위수. 희노신 나한테도 좀 와줘야겠네. 유명해질 수 있는 합숙이라니 대체 어떤 내용인 것일까요? 확실히 그것은 좀 신경 쓸지도. 무척이나 두려운걸, 희노신.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앨범 케이스는 Y튜버 행방불명 사건, 뭐 유튜버 행방불명 사건 같은 케이스였는데요. 이번 퀘스트를 깨고 나면은 S랭크 거의 끝판왕이라고 불리는 희노신이라는 요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희노신하고 싸우는 거는 제가 아까도 공략을 해봤지만 그냥 무작정 싸우는 것보다는 그 저처럼 핏살기 게이지를 미리 모아놓고 그 다음에 한 번씩 번갈아 가면서 바꿔가면서 핏살기를 몰아쳐서 잡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희노신은 섀도우사이드로 변신도 됐었죠? 오, 그래. 각성 희노신은 없나 보네. 그러니까 그 공략할 때 잡을 때 여러분들도 잘 안 잡히는 분들은 그렇게 한 번에 몰아쳐서 공략을 해보시면은 저처럼 1분 컷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 영상은 뭐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죠.